콘서트 도전 성공! 장윤정 씨, 네? 오늘 의상 시원시원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안에 이렇게 네. 살색이 돼 있는 건데 괜히 오해하실까봐 제가 오프닝 때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주 씨, 본인 옷도 만만치 않게 이렇게 야해요. 저도 오늘 이상하죠? 보이지? 예, 날씨가 추워졌는데 오늘 둘 다 야해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방송하자고. 네. 그래요, 그래요. 자, 오늘도 시원시원한 한 팀 한 팀 모셔 보겠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커플입니다. 연기파 배우 최광순, 하리수. 광고인가 화제 CM 송가수와 만났다 오경수 유미. 선후배 기상캐스터가 만났습니다 이익선 오하영.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그맨 커플입니다 박휘순 윤성호. 연예계 마당발과 트로트 가수의 만남 왕배 이주영. 중후한 배우와 섹시한 매력의 그녀 정한용 카이. 자, 오늘 이렇게 또 뭐 각 분야에서 네. 스타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네네. 오늘 저희만 의상이 시원한 건 아니네요. 누가 또 우리 하리수 씨 감사했나? 예예예. 의상 의상 감사했나? 아니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정한용 씨하고 가이 씨. 가이 씨 잘해주세요. 나? 아 지금은 오. 대결은 아니고. 대결은 아니고 그냥 멈춰만 외치시는 건데 커플룩 네. 같아요. 멋지게 아, 어울립니다.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집사람이 곧이라 했는데 아 그래요? 예예 예. 예, 좋아요. 예, 왜 갑자기 예. 방송에서 또 이렇게 부인 자랑을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진짜 예, 요즘 며칠 또 술 먹고 늦게 들어가셨군요.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선 대지표 돌려 주세요. 멈춰. 어, 왕베이지요. 우리 최양순 하리수 씨나 아예어예 기대되는 하리수 씨는 위에가 시원하고 또 우리 최양순 씨는 아래가 시원해 구멍이 그래요. 숭숭 뚫렸어요. 시원시원한 커플이에요. 네. 시원시원 예선 대지표 돌려 주세요. 너 멈춰. 오형 자기 되면 자연스럽게 네. 우리 윤성호 박희순 씨와 오하영 이익선 씨. 자, 본격적으로 오늘도 기대하면서 예선전 들어갑니다. 여러분, 채널 어떻게? 아름! 첫 번째 대결, 바희 정한용 대 왕배 이주영. 자, 이번 예선전 먼저 오랜만에 뵙는 네. 두 분입니다. 근데 정말 오늘 같으세요. 우리 정한용 씨하고 가희 씨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정한용 씨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약간 중후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뭐 특히 이렇게 재벌, 뭐 이렇게 병원 부원장, 뭐 원래 돈도 많으세요? 질문이 그래요. 아, 저희 질문 이런 식이에요. 저희 질문 네. 질문 이런 식이에요. 되게 궁금한 나도, 것만 나도 궁금한 거 물어봐. 나도 그거 약간 불만인데 네. 가난한 역할 해야지 사랑을 받아요 시청자들한테. 원래는 그럼 출연료는 또 똑같잖아. 그래도 이렇게 근데 부자 역할 하면 친구들 만나면 술값을 많이 내게 돼. 그렇구나. 야 요즘에 그 정혜는 잘 나가더만. 근데 가난한 역할 하면 술값 내라 소리 절대 안 하고. 아, 그럴 수 야, 있겠다. 요새 한영이 힘들더라. 그럴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실제로 이제 정한용 씨는 방송 작가도 하셨고요, 배우도 하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하셨어요. 아직도 조금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까? 아 나는 드라마 작가를 한번 하고 싶은데 드라마를 쓰고 싶은데 이제 아. 옛날에 코미디 작가는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작업이 힘들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늘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꿈입니다. 쉽지 않은데. 그렇죠. 쉽지 않아. 네, 그렇죠. 네. 생각만 하고 있죠. 멋지신 네. 거예요. 자 그리고 멋진 역시 아, 몸매로 네. 돌아온 우리 가희 씨. 아 안녕하세요. 언제 만나도 시원시원합니다. 예. 진짜 멋있어요. 여자가 멋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춤 잘 추는 사람 진짜 부러워하거든요. 아직도 그 11자 복권은 갖고 나왔습니까? 오늘도 아니면? 갖고 예. 나왔겠죠. 반납했나요 아니면? 아니. 반납 안 해요. 네. 갖고 있어요? 네, 제 거예요. 제 거예요. 네,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네. 그 시즌 준비하기 위해서 한 2, 3주 노력을 하는 거죠? 네. 한두 달 하나요? 컴백하기 전에 한 달 바짝 해요. 네. 그 전에? 네. 아니죠. 장윤정 씨는 그 식단 조절을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안 돼. 왜 안 되냐면 제가 항상 물어봐요. 어젠 좀 이렇게 식단 조절했니? 했어 오빠. 그래. 밤에 뭐 먹었어? 맥주랑. 예.
이런 거야. 아, 어제 얼마 안 먹었어. 6캔. 이러니까. 네. 네. 아, 6...